되거든요. 자, 이것은 인위적으로 내 몸의 풀면과 습이 돼야만 나옵니다. 뇌가요, 일어섰을 때 내 몸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을 때는 그냥 가는데, 팔이 맞아서 그냥 걸어가요. 그런데 일단 의자에 앉아서 내 몸을 딱 하나씩 분리시키는 과정에서는 뇌가 신경 쓰지 않으면, 훈련되지 않으면 얘하고 얘하고 같은 쪽으로 가는데, 왜 여기서 딱 끊어요? 생각, 운동신경 연결이 안 돼요. 그래서 뇌는 상체와 하체를 동시에 집중을 하고 처음에 훈련하는 습관을 키워요. 앉은 자리에서 오른손이 올라가면 왼발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안 됩니다. 이렇게 한 번만 더 할게요.